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It's Joseph Reacts here, and in today's video, I will be reacting to BTS Are Literal Soulmates. This is super recent, just came out about 10 hours ago, and I'm really excited to get into it. It looks like it's going to be really cute and really fun, and this video is by Jenny Eats.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et right into this video. Oh my gosh. That's cute. Marry me, please. Marry me. Oh, I like his hair a lot. Is this during the idol era? 너무 놀라니까 이게 바로 통한다는 거구나. 진짜 시작할 때부터 부족한 거 많고 되게 보잘것 없고 되게 아무것도 없는 저였는데 우리 멤버들이 저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해서 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거 무슨 뭐 했었나 우리 진짜. 아 이게 일곱 명 있으면 되게 웃긴데. So sweet that you're cute. Oh, so adorable. 도대체 야. 근데 안 솔직히 맞게.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우리 모두 너를 좋아해. 야, 아유. 아, 지민이. 지민이. 아, 형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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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신기한 거 같아요. 이러고 있겠지? 제목. 그무시라고 김태형. No big deal. 그무시라고 석진아. 무대하다 안무 한번 틀렸다고 슬퍼하지 말거라. 그무시라고 다음엔 그 부분 안 틀리면 되지. 으쌰으쌰. 남준아. 손키스하고 멘붕 오지 말거라. 그무시라고 너의 손키스로 인해 많은 아미분들이 심쿵을 한다. 콩닥콩닥. 윤기야. 다음 생엔 돌멩이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데 걱정 말거라. 그무시라고 내가 항상 그걸 몸에 지녀 너와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가리라. 저도 사구리야. 얘만 좋아해. 호석아. 무대에서 안무 틀리면 항상 무서운 표정 짓는데 그러지 말거라. 그무시라고 철려 일실. 한 번쯤은 누구에게나 실수하길 마련이다. This is so cute. 난 미소로 보아다오. 뿌잉 뿌잉. 뿌잉 뿌잉. 마지막 의성어 보소. 지민아. 다이어트 때문에 음이탈 때문에 무대 한번 실수한 거 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거라. 그무시라고 그무시라고 넌 무대에서 뭘 해도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멋진 사람인 거에 변함없이. 누가? 예. 성들 놀리고 괴롭히고 더 괴롭히려고 운동하고 그러지 마라. 그무시라고 막내는 애교가 많을수록 귀엽다. 지금은 귀엽지가 않다. 오고 오고.
That was cute. I like that a lot. 행복하다고 느꼈고 되게 제가 할 수 없는 모든 거를 하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멋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멋있고 싶어졌고 저도 좀 더 저다운 저를 만들고 싶어졌었고 지민 씨 한번 보십시오. 아, 이 코너 그만해야겠다. 위험해, 위험해. 뭔데요? 지민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지민아, 나는 네가 제일 좋아. 태용 씨 감사합니다. 저도 태용 씨 너무 좋아하고. 대 일곱 명 모인 거 운명이요. 오케이. 아니 난 처음에 그냥 I like that. 특히 이 톨 안 맞는 일곱 명이 다 모이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와 대박. 대박. 야 진짜 1등동생. 올해 산 보람이 있구나 같이. 역시 우리가 제로로 살았는데. 우리 멤버들 덕분에 정말 정말 행복이란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는 분들이에요. 진짜 멋있어요. 우리 멤버들 진짜 멋있어요. 진짜. 진짜 대단한 겁니다. 솔로야 방탄소년단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했잖아요. 처음부터 혼자 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어느 순간 그게 된 것 같아. 불어할 만해. 이것도 우리가 사이가 좋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윤기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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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너야 안해. 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멤버들이 이렇게 깜짝 케이크 같은 거 준비하면 대충 이 숨만 쉬어도 어느 타이밍에 올지 알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해줄 때마다. 진영! 네. 모든 것이 초기화되면 어떨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초기화되면 전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초기화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14살이 됐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14살이 됐어요. 14살, 그럼 새로운 인생을 한번... 20살 때 꼭 건대를 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겠습니다. 아. Yeah. 네, 아무튼 올라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친구가 생기고 뭐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었는데 결국 돌아올 곳은 멤버들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매년 느꼈던 것 같아요. 막 그런 관계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좀 염증을 느낄 수 있죠. 계속 돌아와요. 인간관계. 다시 돌아와서 얼마 전에도 안 돼. 진짜 내 사람들은 멤버밖에 없다. 이런 집 같은 존재들인 거죠. 아직도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This is a really cute video. 다 같이 이제 갔던 놀이공원 갔던 표예요 이게. 13년도 3월 17일에 갔네요. 뭔가 내 머릿속에는 옆에 멤버들이 있어야 뭔가 자연스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핸드폰이나 지갑처럼 없으면 불안한 그런 것들 있잖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7명이 어떻게 모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네. 오래 지냈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운명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유치하지만 그냥 운명이었던 거예요, 이거. 어째요? 운명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야, 씨발 이거 뭐야? 와, 나 손도 잡아. 와, 씨. 이거 뭐야, 성? 뭐 성공도 성공이지만 뭐 나의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든 만 또 50이든 되게 일곱 명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 같이 밥도 먹고 뭐 놀러도 오고. 나는 한 40대, 50대에도 만나서 다 같이 7명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야, 20년 전에 기억나냐? 야, 그래 부르기 아저씨겠지 그때. 10년, 20년 no. 이 사람들과 함께 그 소소한 꿈들을 이루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20년, 30년, 뭐 40년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사람들은 계속 쭉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멤버들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소중해요. 이제는 이런 말도 몇 번을 말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리고 제 삶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멤버들이어서 7년 동안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쭉 평생 함께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을 RM jumping like a penguin is so funny. 이자리를 비롯해서 멤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재현 사랑해요 재현 love you 사람들 우리 보고 운이 좋다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운 좋아요 저 정말 운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여섯 명 어디 가서도 못 만납니다 스케줄도 한 번도 펑크 안 내고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저 자신을 아직 다 믿지 못하는 저를 이렇게 믿고 맡겨주고 그래도 리더라고 너무 고맙고 저의 제목은 This is so touching 다행이다입니다 오 다행이다 오케이 okay. 벌써 데뷔한 지 5년 그저 운만 턴 5년 아무것도 없던 우린 이제 많은 걸 가졌다 꿈만 꾸던 우리는 누군가의 꿈이 되었다 삶은 선택과 후회의 반복 나 또한 두렵고 우리 또한 두렵다 높은 창공을 꿈꿨지만 여기는 높고 추우며 숨이 가쁘기도 많은 빛이 우리를 쬐수록 그림자도 많아지는 것 일곱이라 다행이다 함께여서 다행이다 This was so touching. It just really warmed my heart. How do I put this into words? Like, this was just such a precious, genuine video, and it really showed... If anyone ever wants to know what real love looks like and what real friendship looks like, this would be a great video to show them because it captivated all of those things and so much more. So well, and it just left me feeling loved and appreciated, and just I just feel so good. And I mean, I absolutely loved this. Jenny Eats really is great at making videos, and this is definitely, I think, one of my favorites that I've watched from her channel. And it was just such a great pleasure, guys. I hope you all enjoyed this video as well, and I hope you enjoyed my reaction, and I will see you all in the next one. Bye, guys!